오락가락 장맛비 때문에 우울해지는 요즘 전시와 공연 보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30대 청년들의 삶에 대해 고민한 작품들부터 대전 무형유산 대목장인 홍경선 보유자의 삶을 담은 전시까지 아트앤컬처에서 양정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워킹패드 위에서 누군가 발이 꺾일 정도로 열심히 걷고 목이 긴 타조는 먼 곳을 바라봅니다. 나비가 빙빙 도는 노란 산에는 깃발 여러 개가 힘없이 꽂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애쓰며 실패의 늪에서 거듭되는 상실과 혼란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목이 잘린 사람이 손으로 강인하게 고기를 자르고 속옷만 입은 남성은 두려웠던 검은 물체를 그대로 마주합니다. 상실과 불안 등 유년 시절 본인을 잠식했던 억압과 공포에서 나아가 더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난 청년 작가의 심리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대에서 39세까지 우리 시대 청년이자 예술인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부재를 잇거나 맞출 때 사용하는 나무매부터 붕어처럼 생긴 붕어톱과 탕갯줄이 사용된 탕갯톱까지 2022년 대전 무형유산 대목장에 지정된 홍경선 보유자가 논산 명재고택과 대전 회덕상청당 등 전통 목조 건물들을 보수하거나 지을 때 사용한 도구들입니다. 전통 도구뿐 아니라 건축 도면과 모형, 현장에서 일하는 과정까지 1980년 대목리를 시작해 40여 년간 전통 건축 현장에서 겪은 홍경선 대목장의 발자취와 전통 건축의 특징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께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 건축의 완성 그리고 우리 선대 장인들의 깊은 지혜를 느꼈으면 하는. 1951년 한국전쟁 중 전라도 임실 인근 배소고지에서 벌어진 200여 명의 양민 학살 사건을 4명의 여인의 각기 다른 이야기로 재창조한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는 내일 논산 아트센터에서 뜨거운 여름, 해설과 함께 즐기는 세종 시티 발레단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은 오는 21일 세종 BOK 아트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